이번 주에는 스페셜 게스트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외롭고 쓸쓸한 듯한 목소리, 따뜻함에 전해지는 멜로디, 그리고 진심이 담긴 노랫말에 반하게 만드는 남자죠. 괜찮은 음악을 하는 괜찮은 뮤지션 폴킴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폴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홍키라인은 거의 1년 만인 거죠? 오래됐죠. 네. 아니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계속 이제 앨범 작업하고요. 네. 그 사이에 앨범도 몇 장 나왔고, 스스로 열심히 연습하면서 활동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사이에 여성 팬분들이 더 많이 늘었다고. 아, 소문이 자자해요. 아, 그런가요? 네. 남성 팬들도 꽤 많이 들었어요. 아, 네. 자기 자랑 잘해. 아, 좋아요, 좋아요. 작년에는 또 청아 씨랑 같이 나왔었죠? 네, 저번에는 제가 반대쪽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아, 네, 기억이 나요. 맞아요. 오늘도 또 여성분과 이렇게 또 함께하게 되었어요. 지금 맞은편에 앉아 계신데, 어떻게 네. 두 분은, 그러니까 처음 뵙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는. 한번 뵀죠. 네. 오! 네. 있어요. 아니, SNS에서 평창 동계 패럴림픽, 올림픽과 동계 패럴림픽 응원 릴레이 할 때, 네. 폴킴 씨가 이분 지목했어요? 네, 제가 지목을 했는데, 네. 안 올려주시더라고요. 무시당했구나. 안 올려주시더라고요. 아, 그게 다 네. 그 이유가 있었는데, 네. 제가 사실 이미 했어요. 아, 이미 했구나. 이미 했는데, 아. 이제 모르시고 저를 지목을 했어요. 네, 제가 그걸 모르고 그때 지목을 했었어요. 만나자마자 해명을 했습니다. 아, 그리 친한 사이는 아니구나. 그렇게 엄청 깊이 친한 사이는 아니야. 자, 그럼 우리 스페셜 게스트 한 분 더 소개합니다. 정식 데뷔도 전에 음원 차트 1위, 음악방송 1위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목소리와 노래에 인생을 담고 싶다는 23세 신인 가수, 소주와 맥주를 최애 음식으로 꼽는 그녀입니다. 민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서입니다. 사실입니까? 소주와 맥주 중에 하나 고르는 게 있었는데 소맥 안 되냐고. 아니, 근데 이 약간 잘못된 정보인데 저는 네. 소주와 맥주 중에 소주를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소맥이 좋다고 한 겁니다. 아, 원래 본인은 소주 팝니까 소맥 팝니까? 소주를 좋아합니다. 아, 소주를 좋아하는구나. 폭킴 씨는요? 저는 소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소맥. 네. 와, 난 다 먹어. 난 뭐든 다 먹어. 상대방에 맞춰줄 수 있어. 자, 그러면은 본인의 목소리를 소주와 맥주로 비유를 한다면 뭘 것 같아요? 저요? 네. 저는 소주? 오. 소주. 네. 왜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제 목소리는 뭔가 여름보단 겨울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소주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폴킴 씨는요? 저는 제가 좋아해서 그런가요? 저는 소맥인 것 같아요. 소맥. 왜냐하면 뭔가 소주라고 하기에는 그 인생의 한을 담기에는 아직 그 정도의 역량이 없는 것 같고요. 네. 맥주라고 하기에는 또 그만큼의 산뜻함은 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정도이지 않을까. 중간 정도. 네. 사실 저는 항상 그 노래를 할 때 이 소주의 느낌이 나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김광석 선배, 네. 유재하 선배, 뭐 이런 노래들을 들을 때 딱 소주가 생각이 나는데 그 약간 또 그 또 약간 뭐랄까요, 펑키한 음악 들으면 맥주가 생각나거든요. 아, 그니까요. 예, 네, 그래서 소맥이다. 난 다 잘한다. 난 둘 다 포용하겠다. 둘 다 갈 수 있다. 가자. 예, 가자. 가자. 나는 그럼 난 위스키 할래. 궁금스럽네요. 난 위스키 할 거야. 자, 이연경님께서요. 민서님이 나오신다면 당연히 좋아는 불러주시겠네요 하셨어요. 아니 근데 이 노래 듣기 전에 폴킴 씨, 윤종신 씨의 좋니 아시죠? 아, 이거 모르는 분 계실까요? 없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아, 이거 폴킴 씨 목소리를 한 소절 한번 들어볼까요? 소주 냄새가 나는지. 이게 노래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노래방에서 몇 번 불러봤는데 네. 주니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네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 그 모습을 아직도 못 잊어. 헤어나오지 못해 네 소식 들린 날은 더. 소맥 냄새가 나네. 엄청 부드러운 노래 같았어요. 이거에 이제 소주 느낌으로 이제 민서 씨가 큰일 났다. 한 소절 불러주세요. 좋아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해서 다신 눈물을 흘리지 않을 거야. 그 기억은 아직도 힘들어. 헤어나오지 못해 네 소식 들린 날은 더.
좋아. 네. 야, 막걸리인데. 걸쭉한데. 아니, 그, 민서 씨는 이 네. 노래 녹음할 때 솔직히 어떤 마음으로 녹음을 했어요? 이거요? 네. 막, 솔직하게 말하면 저의 경험을 반 정도 섞어서 약간 미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미운 사람이 있었구나. 네, 그럼요. 누구야, 누구? 누구니? 아니, 녹음 금방 끝났나요? 그래서? 이게 좀 마음을 담고 하다 보니까. 예, 근데 마음을 담는 거와 별개로 노래가 네. 너무 높아서. 네. 1절 부르고 나니까 목이 쉰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에 다시 했어요. 네, 이틀에 걸쳐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 저도 노래방 갔다가 다음날 노래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아, 이거를. 이게 네. 되게 높아요. 네. 저도 이거 한번 저 SNS에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 너무 노래가 좋아가지고. 한번 이 약간 소주 냄새 내보려고. 내가 해보라고? 아, 왜 자꾸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아. 네, 어떻게 했더라? 좋으니, 나 에코 넣어줄 거야? 들어봤네요. 존이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네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 그 모습을 아직도 못 잊어 헤어나오지 못해 네 소식 들린 날은 너무 이렇게 불렀었던 것 같아요. 난 요 키가 딱 맞았어. 나도 약간 근데 약간 부르면서 느꼈어. 아, 소주가 아닌데 나 막걸리인데 약간 이 생각했어요. 이 노래는 막걸리인 거로. 네. 좋아하는 월간 윤종신 중에 하나였죠. 네. 이번엔 맞아요. 민서 씨의 데뷔곡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드디어 제 곡이 나왔습니다. 아, 그 노래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네. 해보도록 하고, 또 이제 먼저 폴킴 씨의 노래 네. 또 들어봐야 되는데. 벌써 부를 때가 됐네요. 바로 불러야 돼요. 어떤 노래예요? 오늘 밤이라는 곡이고요. 오. 제 이제 첫 번째 정규 앨범, 풀 버전의 주제입니다. 네, 앨범의 주제이고요. 정말 모두 힘든 시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느꼈던 뭔가 정말 혼자인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속상하고 좋은 일이 없을 때, 정말 안 좋은 일이 끊임없이 생길 때, 뭐 그런 순간에 들으시면은 희망적인 게 아니라 그냥 나 너무 힘들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냥 뭔가 희망적이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나 지금 이래 이런 노래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폴킴 씨 그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는 네. 그 앨범 소개글 네네. 본인이 직접 하는 겁니까? 네, 뭔가 앨범 이제 발매를 하게 되면 옆에 소개글들을 이제 네. 글 쓰시는 분들이 써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뭐 가슴 깊이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뭔가 친구한테 설명해 주듯이 좀 글을 몇 장 남기고 싶어서 시작한 거였는데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되게 친근감 들 것 같아요, 그거 보면은. 더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글들을 정말 네. 짧게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설명 자체를. 아. 뭐 어떤 사람은 뭐였더라? 아, 봤는데. 들어보면 알아요. 막 약간 이런 막 거 있잖아. 한 문장으로 이렇게. 뭐 영어로 아니야. 딘딘 씨 말로는 영어로도 막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아예 소개글이 없는 앨범도 있어요. 아, 요즘에. 그건 진짜 소개하기 싫은 거 아닐까요? 아, 그럼 폴킴 씨의 그 소개글 네. 본인이 직접 한 이거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궁상맞다 할지 모르지만 늘 그렇게 외롭고 서러웠네요. 혼자인 것 같은 날이 길었고 그럴 때면 술 한 잔 말고는 아무것도 위로가 되질 않더라고요. 게다가 이 곡은 속상하게 타이틀 경쟁에서도 쓴 잔을 마셔야 했답니다. 어? 타이틀 경쟁에서 쓴 잔을 마셔야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타이틀로 저는 꼭 이 곡을 하고 싶었는데 회사랑 이제 주변 분들의 어떤 다수결에 의하여 네. 밀려났습니다. 아. 네. 아, 어떤 노래가? 그래서 결국에 이제 느낌이라는 곡이 타이틀이 됐어요. 아, 네. 오늘 밤은 타이틀이 아닌 거구나. 타이틀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타이틀이라고 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앨범을 제가 드렸는데 두 분께 네. 열어보시면 맞아요. 이 오늘 밤이라는 단어가 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왜 이 앨범의 주제인지. 저는 그 앨범 앞에 오늘 밤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그게 타이틀인 줄 알았어요. 나 당연히 타이틀인 줄 알았는데 앨범의 주제입니다. 아 네. 주제. 아 이거 듣기 되게 불편하네. 그죠? 이게 박스가 좀 빡빡하게 나왔어요. 타이트하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왠지는 내가 노래 들으면서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 요거 궁금하네요. 네. 자 그럼 민서 씨, 네. 요 술 한 잔. 네.
이거 민서 씨도 약간 힘들 때마다 술 한 잔 좀 찾는 스타일이요? 저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아직 어리긴 하지만 네. 원래 사람이 기분 좋을 때 술 마셔야 된다 그랬는데 이상하게 기분 안 좋으면 마시고 싶더라고요. 아, 기분 좋아지니까. 그럴 수 있지. 네. 아 맞아요. 그러면은 이 느낌, 이 느낌이라는 노래는 오늘 안 하시는 거고. 네 오늘은 오늘 밤이라는 곡을. 그 이 느낌도 한번 살짝 느낌만 볼 수 있나? 괜찮은데. 느낌은 이런 뜨겁던 사랑이 어떻게 이리 빨리 식을 수 있나요? 우리 뜨겁던 이 심장도 아니죠 더 이상 그 마음이 아니죠. 네, 이런 거. 좋다, 좋다. 아, 감사합니다. 네. 느낌 좋다. 자, 이거 뭐, 내가 봤을 때 근데 이 느낌이 타이틀곡이지만, 이렇게 자꾸 어딜 나가서 오늘 밤을 미는 거 보니까, 조만간 바뀌는 거 아닙니까, 타이틀곡이? 그럴 가능성이 있어. 그냥, 부르고 싶은 거를, 가장 뭔가 들려드리고 싶은 거를 사실 준비를 했어요. 좋아, 좋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노래를 듣고 와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폴킴의 오늘 밤. 찾아오네요 우울해지는 밤이죠 그저 멍하니 생각만 해요 혼자인 것만 같은 날이면 아마 아쉬움이겠죠 이미 지나온 내 날들에 항상 외롭고 항상 서러워 항상 힘들고 항상 속상해 변해버린 이 내 모습이 익숙지는 않네요 항상 외롭고 항상 서러워 항상 힘들고 또 항상 속상해 내일은 괜찮아질 거야 술잔만 내버신 것만 같아서 한참을 바라보고 말도 걸어보고 비워내요 항상 외롭고 항상 서러워 항상 힘들고 또 항상 속상해 변해가는 이 내 모습이 반갑지는 않네요 항상 외롭고 항상 서러워 항상 힘들고 또 항상 속상해 괜찮아질 거야 또 서러워 항상 힘들고 또 항상 속상해 내일은 괜찮아질 거라
와. 헐킴 씨의 라이브로 들어봤습니다. 오늘 밤. 네. 아, 민서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선 노래가 너무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해 주셨듯이 가사가 막 계속 항상 외롭고 항상 슬프고 항상 힘들고 서럽고 막 근데 그 가사에 뭔가 폴킴님의 목소리 너무 따뜻해서 너무 슬픈데 약간 위로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원래 이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게 원래 내가 지칠 때 긍정되는 노래도 힘이 되지만 내가 지칠 때 나랑 같은 마음일 거라는 노래들도 굉장히 위로가 많이 돼요. 그치? 네. 성립은 잘 안 되는데 그냥 나만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 왜 밀었는지 알 것 같아요. 아, 왜 이 노래를 계속 이제 타이틀로 하고 싶었는지를. 그래서 제가 쭉 봤거든요. 네. 근데 느낌도 본인 노래더라고요. 네. 본인 노래인데, 전체적으로 다 본인 노래인데, 이 노래를 밀었던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느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인데, 오늘 밤이라는 주제와 어떤 이 곡에서 주는 가사랑 전달하는 내용이 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한테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진짜 폴킴 씨가 또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네. 그래서 뭐 어떤 인터뷰 보니까 잠도 잘 못 자고 사실, 살도 빠지고. 살 진짜 많이 빠졌어요. 다시 요즘 쪘거든요. 요즘 잘 먹고 있는데 앨범 준비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나라는 거를 새삼 느꼈어요. 한 번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너무나 하고 싶었던 일이고 그리고 꿈을 이룬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게 그냥 신기하고 즐겁기만 했었는데 뭔가 처음으로 부담감이라는 게 생겼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니 근데 손톱은 왜 깨물었어요? 손톱이요? 예. 제가 좀 불안하면 이렇게 손톱을 좀 깨부는구나. 네,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는 저도 모르게 이게 안 좋은 버릇이 먹고 싶어서 먹는 건 아니잖아. 내가 불안하니까 그런 거지. 그죠. 예, 절대 먹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 거야. 맞아 맞아. 아니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민서 씨 같은 경우에도 조금 그런 이번 앨범 나오면서 좀 불안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진짜 많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아직 뭔가 정식적으로 저의 앨범이 나오기도 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순위를 얻고 막 음악 방송도 나가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저한테 기대하는 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다음 내 거에 준비할 때. 네. 그러면은 자 그 부담감 속에 완성된 이 노래 뭡니까? 이번 노래는 멋진 꿈이라는 노래입니다. 멋진 꿈. 네. 이거 제목 잘 어울리는데. 제목 괜찮아요. 오늘 밤 꿈. 멋진 꿈. 오늘 밤 느낌. 야, 기준 좋은데. 야, 근데 만약에. 네. 어떤 질문 중에. 네. 그 질문을 제가 할게요. 1위를 해준 조아와. 네. 이번 신곡과. 네. 하나를 꼽자면. 뭐. 이거 소맥 아니에요. 섞을 수 없어요. 네. 네. 하나만 더 뭔가 애착하는. 그렇죠. 근데 저는 진짜 어쩔 수 없이 멋진 꿈에 더 애착이 가요. 왜요? 그냥 이게 딱 정식 데뷔곡이기도 하고, 그냥 이제 앞에 뭐 타이틀이라 그래야 되나? 막 뭐 종신쌤이라든지, 뭐 존니의 답가라든지 이런, 뭐 앞에 수식어가 많이 붙었었는데, 그게 완전히 없이 저 혼자서 이제 앨범을 낸 거니까, 저한테는 그 자체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앨범에도 이 노래 소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뭐 있나요? 네. 소개서도 있고. 이거 제가 읽어드려도 될까요? 미스틱이 새롭게 제시하는 여자 솔로 미서. 비주얼과 가창력 겸비한 완성형 신인 민서 정식 데뷔. 멋진 꿈. 정말 회사에서 만든 티 팍팍 나네. 이야, 인정합니까? 인정 못합니다. 왜? 완성형 신인. 해야죠. 이게 너무. 너무 바라고 쓴 것 같아요. 저한테. 약간 이
소개서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느껴주세요라고 이렇게 좀 부탁하는 듯한 느낌이 있죠. 이렇게 원래.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 거죠. 말도 안 돼. 그러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뭐야, 말하면 좀 깨는 스타일이요? 아,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깼어. 맞아. 지금 괜찮은데요? 아, 지금 열심히 참고 있어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홍키라에서는 모든 거 해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네. 다 걸르니까요. 아, 네. 네. 자, 이 노래 속에 나오는 멋진 꿈. 어떤 네. 꿈입니까? 이 노래 속에 나오는 멋진 꿈이 뭐냐면, 약간 노래 설명을 하자면, 연애를 글로만 배운 한 여자가 이제 자기 이상형을 막 꿈속에서 만나면서 막 설레고 막 행복하고 막 그런 풋풋한 행복을 느끼는 멋진 꿈을 꾸는 내용이에요. 아, 네. 실제로 만나지 못하고? 네, 사실은 다. 깨고 나면 그렇죠, 환상이었고 네. 그런 거죠. 씁쓸하네요. 허망한 네. 꿈이네요. 약간 아프죠. 네. 옛날 그런 거 있잖아.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뭐 사주는 꿈 꿔서 내가 딱 가졌는데 깨먹었어. 똑같죠. 그런 꿈 있지 않았어요? 가진 줄 알았는데 가졌어. 그래. 너무 허망해. 분명 내 손에 있었는데. 너무 허망해. 야, 요거 멋진 꿈. 네. 한번 궁금합니다. 미스틱의 비주얼과 가창력을 겸비한 완성형 신인 민서 씨가 부르는. 네. 멋진 꿈 라이브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너무 멋진 꿈을 꿨어. 얘기하지 못해 그날부터 보인 거야 너와 나 사이에 단 한 칸 텅 비어 있지만 느낌으로 와라 네 마음의 모양
감사합니다. 민서 씨의 라이브로 전해드렸습니다. 멋진 꿈. 예. 아, 폴킴 씨 어땠어요? 일단 노래를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고요. 아, 감사합니다. 피치가 너무 잘 맞지 않아요? 좀 정교했어요. 네. 네. 그리고 뭔가 사실 저는 이 노래를 나오자마자 들었었는데 그 뭔가 그 민서 씨한테 갖고 있던 기대라는 게 있었어요. 뭔가 발라드 곡을 부를 것 같고 그랬는데 뭔가 산뜻한 곡으로 나와가지고 되게 요즘 이제 봄 델랑말랑한 요 시기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노래가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야, 아이고 노래 속에 멋진 꿈 말고 그러면 가수로서 민서 씨가 꿈꾸는 멋진 꿈은 뭡니까? 저요. 저는 정말 제 꿈이 있어요. 행복하게 살다 늙어 죽는 거. 아, 네. 아, 공감합니다. 네. 너무 진지하죠? 아니, 예, 좋아요. 아니, 근데 사실 뭐 누구나 다 행복하게 네. 살다 죽기를 원하죠. 예, 나 아프게 죽는 거 싫어하거든. 네. 예, 싫을 것 같아요. 폴킴 씨는 어때요? 저는 방금 한 말 듣고 공감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저는 행복하고 싶어요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모두들 다 어떤 디테일한 답을 원하니까요. 네. 근데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10년 후에 제가 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지 지금 모르니까 그냥 그때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남한테 폐 안 끼치고 저는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맞아. 야, 민서 씨 그리고 또 데뷔 네. 앨범이 시리즈로 나온다고 해요. 아, 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약간 그 이번에 멋진 꿈을 시작으로 네. 굉장히 빠른 텀으로 이렇게 이야기처럼 앨범이 될 것 같아요. 나오는구나. 네. 좋은데? 아니 그 네 편인가요? 총? 네, 네 편으로 될 것 같아요. 테마가 청춘의 일기장. 네. 그래서 이제 멋진 꿈도 약간 청춘이죠. 뭐 소녀소녀하고 예. 딱 지금 할 수 있는 제가. 야,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네요. 네. 폴킴 씨도 정규 1집 앨범 이거 시리즈로 나온 거 아닌가요? 네, 파트 1 이렇게 파트 1, 2가 나뉘어서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반반인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이번에 파트 2가 나오면서 이제 풀 버전이 나온 게 지금 앞에 드린 이 CD인 건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요 CD를 열었더니. 네. 요 앞에. 네네. 이 점, 뭐 이게 큐빅? 네. 두 개가 있거든요. 네.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니까 이번 앨범 작업을 하면서 열어보시면 안에 네. 내용물은 굉장히 화려해요. 색감이랑 이런 것들이. 이게 안에 또 이게 뭐 이게 걸 수 있게끔. 액자처럼. 네. 액자처럼.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림을 커버로 사용하고 싶었는데. 이번 앨범 작업은 저에게 있어서 뭔가.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 과한 것들을 빼는 작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최소한의 굳이 뭐 포장해서 말하면 뭔가 진심만 남는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고 그냥 뭔가 불필요한 것들을 빼는 작업이기 때문에 커버조차도 소박하게 하고 싶었고 이 이제 별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별이요 사실은. 아 이게 별인데 뭐 물방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건 저 가자미 눈. 저 누가 예. 저보고 제 눈이냐고. 광어 있잖아요. 우럭 뭐 눈인 줄 알았는데. 네. 야 이게 별을 뜻하는. 그러니까 밤하늘에 별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 모습인 거죠. 아니 근데 안에 그림은 본인이 직접 그리신 건가요? 아 저 앨범은 다 본의 아니게 가족이 다 해주고 있어요. 가족? 그래서 이번에 것도 여동생이 그림을 그려줬어요. 아, 네, 같이 대화하면서 네. 이렇게 작업을. 우와. 만드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되게 의미 깊겠어요, 진짜. 네. 가족이 해준 진짜. 거면. 근데 정말로 폴킴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앨범에 불필요한 걸 많이 빼신다고 했잖아요. 정말 요거랑 CD랑 가사집 빼고는 뭐가 없어요. 예. 네. 그래서 누가 막 사진 같은 거 없냐고. 사진도 전혀 없고 정규 앨범인데 너무 성의 없지 않나. 저희는 굉장히 많이 넣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장난이에요. 나 놀리는 게 취미라. 아 근데 저는 좋아요 이런 거. 나는 이 그림이 너무 이뻐. 아 감사합니다. 약간 뭔가 터널 속으로 가면서 산 뒤에 산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래 첫 번째 파트 1 앨범의 주제가 길이었거든요. 그리고 파트 2는 주제가 터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터널도 있고요, 산도 있고, 길도 있고, 가는 길이 있고요. 뒤에는 그 뒤에 검은색이 이제 또 오늘 밤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래를 다 뜯어서 자기가 원하는 밤의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아래 절개선이 있어요. 네. 와. 어머. 오, 그렇구나. 워낙에 배치를 하실 수도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아, 그에 비해 우리 또. 아이고. 죄송합니다. 민서 씨의 요 CD는
굉장히 상콤하게. 굉장히 이렇게. 저밖에 없습니다. 정말 본인이 전부예요. 굉장히 상반되는. 자기 PR, 자기 PR. 민서입니다. 좋아, 좋아. 알겠습니다. 자, 일단요. 두 분의 앨범도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광고 듣고 올게요. 네. 네, 89.1 KBS 쿨 FM 이용계 키스트라디오 금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라오는감에 이번 주에는요, 스페셜 게스트 두 분, 폴킴 민서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1부가 너무 빨리 끝나서 궁금했는데 못했던 질문이 있어요. 일단 민서 씨가 걸그룹 여자친구로 데뷔할 뻔했어요? 아, 이것이 뭔가 과장돼서 뿌려진 얘기 같은데. 이러면 우리 홍기라 자꾸 과장만 얘기하는 거 같잖아. 어쨌든 팩트입니다. 팩트긴 팩트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연습생 생활을 했었어요. 오. 그래서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 소스뮤직이랑 그 여자친구 지금 있는 그 엔터테인먼트랑 연이 좀 닿아서 얘기를 좀 하던 와중에 근데 제가 그때 좀 막 진로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아서 저는 아이돌은 힘들 것 같아요 하고 아예 안 하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걸 했다면 어떻게 뭐 잘 돼서 여자친구가 되었을 수도 있겠죠. 네. 아니 그러면 여자친구 멤버들하고 친한 사이인 거예요? 아니요, 다 알지는 못하고요. 개인적으로 유주 씨랑만 친해요. 네. 야,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는 이런 노래를 민서 씨 목소리로 하면은 되게 슬플 것 같은데? 오늘부터 우리는. 야, 이거 한 소절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거? 오늘부터 우리는요? 네. 오늘부터 우리는. 널 향한 설레임은 오늘. 맞나? 맞아요. 널 향한 설레임은 오늘부터 우리는. 오늘부터 우리는. 잘 어울리네. 좋은데? 잘 어울리네. 굉장히 막걸리가 생각날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구나. 산뜻하네요. 감사합니다. 오, 좋다. 폴킴 씨는 혹시. 네. 아이돌의 노래. 노래요? 아는 거, 제가 급하게 또 생각을 몇 개를 해봤는데요. 이 짧은 사이에, 야, 이 짧은, 몇 초 안 지났는데? 엄청난 사람이 엄청난 언제 또 준비를 했대. 아, 또 급하게. 짧은 거 같잖아, 그러면. 급하게 생각을 하려니까 생각이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레드벨벳에, 이거는 이제 수록곡이에요. 타이틀곡이나 이런 게 아니라서 많은 네네. 분들이 모르시는데, 리틀 리틀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거 하면 아무도 모르겠네. 노래가 되게 좋아요. 아, 그래요? 살짝 부르면요. Give a little little more love, give a little little more time. 너의 작고 작은 것도 내게는 커다란 걸. 볼에 나는 나를 바람, 너로 일렁이는 내 마음. 자꾸 살랑살랑 불어 내 세상을 흔들어 너. 뭐 이런 노래요. 본인 노래 같아요. 진짜. 진짜 본인 노래 같지. 레드벨벳 선배님 노래 안 같아요. 진짜. 제가 이 노래를 제일 좋아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폴킴 씨 앞으로 사연이 왔어요. 이거 하나 또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박소진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저희 학교 축제에 폴킴님이 오셔서 그때 폴킴님을 알게 됐고 좋아하게 됐습니다. 감성 왕인 폴킴님 목소리로 남성분들의 노래방 애창곡 임창정의 소주 한잔 신청해봅니다. 소주. 안 어울릴 것 같다고요? 아니요, 오빠 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저희 학교 동산에서 축제 홍보 영상 찍으실 때 옆에서 떡볶이 먹고 있었는데 그땐 제가 폴킴님을 몰라서 그냥 버스킹인 줄 알았어요. 그랬다가 축제 때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콘서트 꼭 갈게요. 콘서트 꼭 오신다고. 야, 요 소주 한잔 이거 가능합니까? 해볼게요. 뭐더라?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여보세요 왜 말 안 하니. 울고 있니 내가 오랜만이라서.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Very good. 폴킴 씨는 아무래도 대학 축제 선배 전화가 많이 오죠? 그렇게 또 많은 편은 아니고요. 가끔씩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그럼 분위기에 따라서 공연 시간이 확 늘려지고 그러나요? 이게 저도 사실 그 이제 대학 축제 가본 경험이 많지 않아서
보니까 그 마지막 순서로 하게 되면 길게 하고 그게 아니면 빨리 끝내야 되더라고요. 아. 다음 분들 시간이 있으니까요. 아, 그런 거 무시해도 돼. 그래서 아, 무시해도 돼. 그러니까 무반주로 한두 곡 정도 더 불러드리고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야, 아니 그 대부분 공연하면은 네.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예요? 아까 뭐 남성 팬분들도 많이 늘었다 이렇게. 그 예전에는 여성분들이 절대적으로 많으셨거든요. 요즘에는 남성분들이 엄청 많이 늘으셨어요. 한 그래서 9대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와. 엄청 많이 늘어서 9대 1이야? 네. 그 전에는 그 뭐 99점 그거야.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제 생각에 5% 정도는 여자친구 손에 끌려서 억지로 오신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고요. 근데 많이 들었어요. 아니 뭐 사실 그렇게 오더라도 이제 그때 폭킴 씨의 매력을 느껴 더 이제 좋아하게 되면 좋은 거죠. 아, 맞아, 그럼 맞아. 좋죠. 저희는 뭐 저희도 콘서트 할 때 정말 아이들도 오는데요. 네. 그 아이들 그렇겠죠. 이렇게 꼬마 아이들 있잖아요. 거기서 하드락을 하는데 와 막 이러고 있는데 아이한테 미안하더라고. 귀가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해요. 민서 씨, 네. 너 콘서트 해본 적 있나요? 전 개인적으로 제가 콘서트를 한 적은 없고 네. 종신쌤 콘서트 하실 때 게스트로 선 적은 있어요. 네. 본인 콘서트 하고 싶죠? 아 그럼요. 해보고 싶죠. 그럼 만약에 콘서트 딱 열렸어. 네. 나에게 초대권이 있어. 한 네. 장. 딱 한 장. 딱 한 장이 있는데 가족 말고 가족 말고 회사 식구 빼고 누굴 가장 초대하고 싶습니까? 회사 식구도 안 되고 가족도 안 되고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저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드리고 싶어요. 네. 남성? 네네. 보컬 선생님? 아니요, 보컬 선생님은 아니고 음악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엄청 힘들어 할 때 진짜 많이 위로해주시고 의지가 많이 됐던 선생님이라서 네네. 꼭 초대하고 싶어요. 네. 야, 이 선생님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감동, 네. 감동받을 것 같아요. 가족 빼고 소속사 빼고 다음 순위는 그분 아니야. 오, 대박.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서 씨도 사연을 하나 갖고 계신데, 하나 네. 읽어주세요. 네. 백득성님, 오디션 프로그램 때부터 지금까지 민서님을 좋아하고 응원하고 있는 한 명의 팬이자 민들레인 화이팅입니다. 그동안 월간 윤종신에도 세 번 참여하셨고 드라마 영화 OST도 부르셨고 많은 커버곡들도 부르셨는데 그중 곽진원의 자랑이란 곡을 좋아해요.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려버릴 정도로 가슴이 아팠다고 해야 하나요? 윤종신님의 말씀처럼 민서님 목소리는 한층 더 애조가 있는 구슬픈 목소리인 것 같아요. 여러 번 불렀겠지만 곽진원의 자랑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노래를 한 번 더 제 마음속에 담고 싶네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민들레가 이제 민서 씨 팬클럽 이름인가요? 네, 맞습니다. 민서라서 팬... 민 들어가서 민들레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팬 이렇게 팬분들끼리 막 정하신 것 같은데 민서가 들려주는 노래 뭐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해서 네. 그렇게 말할까 멋있네요. 네, 그래서 줄여서 민들레라고. 괜찮다, 괜찮다. 네. 야, 잘 지었네. 네, 아주. 칭찬해.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도 민서 씨의 오랜 팬분이신 것 같은데, 네. 곽진원 씨의 자랑, 이거 듣고 싶대요. 아, 네. 한 소절 가능할까요? 그럼요. 에코 주세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의 품이 포근하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아, 네, 네. 좋다. 네, 감사합니다. 윤종신 씨께서 애조가 있는 목소리다라고 말씀을 하셨나 봐요. 민서 씨는 네. 어때요? 본인의 그 목소리 마음에 듭니까? 저는 아주 솔직히 말하면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아, 솔직히. 네. 아, 나, 폴킴 씨는요? 저도 듣고 싶은 말이요? 아니요. 본인의 목소리가 마음에 네. 드는지. 근데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갖고 있는 거는, 갖고 있는 것보다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한 욕심이 더 생기잖아요. 저는 제 목소리가 조금 더 맑고 깨끗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맑고 깨끗 따뜻한데. 약간 제가 미성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지금 목소리도 진짜 좋으신데. 감사합니다. 그 말이 듣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그 방송 잘하네. 야. 아니, 근데 사실 뭐 두 분 다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목소리를 갖고 계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어때요? 본인 목소리가 좀 애조가 있는 것 같아요?
애조까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약간 슬픔 혹은 우울 약간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노래할 때 뭔가 슬픈 노래 부를 때 되게 만족스러워요. 호소력이 되게 깊은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약간 우리나라에 정말 여성 보컬 중에 흔치 않은 목소리인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약간 뭐랄까 진짜 흔치 않잖아요. 약간 뭐랄까 파워 보컬이나 요즘 트렌디한 보컬 말고 정말 정통 보컬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중간에서 기본기를 이렇게 쫙 가지고 가는.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허스키한 목소리를 좋아해서. 아,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럼 두 분은 일단 민서 씨 같은 경우에는 네. 본인 목소리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셨고 네. 나도 내 목소리 마음에 들고 폴킴 씨가 좀 미성이 좋다. 네. 혹시 그럼 누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미성이요? 뭐 팝 가수도 좋고. 근데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또 미성도 좋아하는데 제가 마이클 부블레를 굉장히 좋아해요. 또 그분은 또 미성은 아니시거든요. 그렇죠. 변덕이 심한가? 아니 뭐 그때 다를 수 있죠. 네, 사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노래 부를 때마다 이 목 교체하고 싶은 느낌이잖아요. 이 그러니까 노래는 이렇게 배터리 갈듯이 아름이 부를 땐 이거 이렇게 야 그럼 얼마나 좋을까? 모두 다 그런 생각을 하는가 보네요. 그럼 나중에 로봇은 음악하고 있겠지. 자 그러면 폴킴 씨는 네. 나의 잘난 점 세 가지만 꼽는다면 잘난 점이요? 잘난 거 일단 이거는 참 부모님께 감사해요. 제가 외국어를 할 수 있다는 거. 아~ 저는 그게 막 자랑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그게 저한테 참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몇 개 국어 하시죠? 이제 한국어 포함해서 3개 국어입니다. 영어 일어 한국어 막 너무 이제 안 쓴 지 오래돼서 현지인들처럼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뭔가 음악할 때 도움이 꽤 많이 되더라고요. 네. 신기하다. 그리고 또 저의 눈. 눈? 네. 저는 사실 이 저의 작은 눈이 콤플렉스여서 네. 성형외과를 6번 정도 갔었어요. 상담 받으러. 다들 받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요즘 들어서 이제 저희 가족들이 하는 말이, 태아, 너는 작은 눈이 매력이다. 너 눈 커지면 매력 없다. 그래서 저의 눈이 매력이라고 자랑이라고 생각해요. 안 작은데? 긍정 마인드. 진짜 좋아. 진짜. 받아들이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작은 사람 많아요. 아, 그런가요? 진짜로. 작은 편 아니에요. 네. 아, 감사합니다. 왜냐면 제 얼굴이 작아서 비율이 되게 좋아요. 아, 이 말을 모두 듣고 싶어서. 칭찬하지 마, 이제. 하지 마. 아, 진짜. 하나 더요? 저는, 뚝심이 그래도 있는 편인 것 뚝심. 같아요. 뚝심. 네. 음악이 저는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뚝심 있게 하고 싶고, 잘하고 싶다라는 욕심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았으면은 지금 음악을 못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멋쟁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민서 씨는 있을까요? 저요. 저의 잘난 점. 세 개. 아, 키가 크다. 키가 몇인데요? 70이 조금 넘습니다. 네. 그리고. 크다. 그리고 어깨가 넓다. 근데 이게 아까 내가 어깨 넓다고 하고 나서 보니까 어깨 진짜 넓죠. 아니야. 더 넓은 사람 많은데. 아니 아까 그 폴킴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원래는 어깨가 넓고 키가 큰 게 콤플렉스였어요. 사실. 왜죠? 왜냐면은 학교 다닐 때 막 놀림도 너무 많이 받고 막 남자들보다 제가 막 크고. 그죠. 막 장난을 와가지고 막 야 민서야 어깨 나랑 대보자 막 이러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럴 수 있지. 막 일부러 이렇게 다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좋아요. 저는 제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게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키가 큰데 어깨가 좁으면 더 이상한 거 알죠? 아 진짜 이상한 거 같아요. 진짜 이상한 거예요. 비례한 거야. 네. 키가 크니까 어깨가 좀 넓은 거고 그래서 옷발이 잘 맞는 거야. 네. 부럽습니다. 네. 저는 이제는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요. 제가. 네. 자, 또 하나. 하나 더. 저의 눈썹이 마음에 듭니다. 눈썹? 네. 요 눈썹? 네, 그렇습니다. 왜요? 아, 제 눈썹이 되게 진하고 두꺼운 편이라서 너무 아니야. 너무 만족스러워요. 저는 제 그래요? 눈썹이. 아니, 만족스럽게. 네. 정말 짱구 같은 눈썹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너무 짱구 같으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네. 딱 뭔가 적당한 것 같아서. 적당한 것 같아서. 네, 마음에 들어요. 같아서. 네. 야, 알겠습니다. 네. 아니 뭐 일단 자기 애가 난 저는 자기 애가 있는 사람들이 되게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존감이 필요하죠. 난 자기애가 엄청나.
자. 자, 이번에는요, 코너 속의 코너, 눈치 없이 궁금하다, Q&A 시간이에요. 게스트분들이 서로에게 궁금한 걸 물어보는 시간. 긴장된다. 아니, 폴킴씨, 민선씨한테 쓰는 질문 좀 어려웠나요? 아, 저는 좀 어려웠어요. 아, 왜? 뭔가, 그래도 너무 또 시시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시시하면 제가 제 맘대로 바꿉니다. 근데 뭔가, 아, 뭘 물어봐야 될까? 뭘 사람들이 궁금해할까 했는데, 결국엔 제가 궁금한 거. 사심. 두 개를 골라봤습니다. 민서 씨는요? 저도 막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폴킴님은 좀 여성분들이 워낙 좋아하시니까, 제가 그 여성 팬분들의 마음이 돼서, 내가 만약에 팬이라면 뭐가 궁금할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써봤어요. 너네 집 주소 뭐니, 뭐 이런 거? 네. 알겠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폴킴 씨가 민서 씨에게 궁금하다고. 네. 떨려. 제가 떨리면 저도 떨리죠. 재미없으면 내 의미대로 바꿀 거야. 아, 뭐? 뭐예요? 진짜? 네, 이런 질문 처음이야! 이런 질문을, 말해주기 전에 왜 이걸 골랐냐면요. 최근에 누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네. 저는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오. 생각해보니까 약간 좀 억울하더라고요. 뭐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계약금. 얼마예요? 짱이다. 솔직히 좀 괜찮았죠. 야, 이런 질문 너무 좋아. 대박. 땀나요. 갑자기 한잔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금액은 얘기하지 말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뭐 먹고 살 만큼 받았습니다. 아. 아니면 제가 생각에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좀 넘치게 받았습니다. 오. 보통보다 살짝 많이 받은 거예요. 보통보다 살짝. 우리 종신쌤이 네. 또 많이 줬구나. 아, 저희 대표님이, 종신쌤은 아니고, 저희 대표님이, 그렇게 챙겨주는 않을까. 아, 제가 폴킴씨, 본인의 생각에, 본인의 계약금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아니면은, 뭐, 잘 받았다. 대표님,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거 너무 좋아. 와, 대박이다. 야, 재밌다. 이야, 좋아요. 와. 자. 상상도 못했어, 진짜로. 저도 물어보면서,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 없었어. 이건 사적으로 물어보잖아. 민서 씨 계약금 얼마? 이렇게 물어보지? 이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계약금 얼마 받으셨어요? 좋은데. 아, 대박이다. 근데 폴킴 씨. 네. 글씨 진짜 못 쓰네요. 아, 저는 이거를 읽어주시는 줄 모르고, 네. 이제 안 보이게 하려고, 저만 보려고 조그맣게 이렇게 적은 거예요. 아~ 애벌레가 기어다닌 줄 알았어요. 예. 자, 두 번째 질문. 회사에 대한 불만.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 불만이 많은가 봐요. 내가 이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제가 눈치가 없었네요. 회사에 대한 불만. 뭐, 조그만 거라도. 불만이요? 뭐 예를 들면 뭐 맨날 밥을 김밥만 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시킨다. 아, 다이어트를 많이 시킨다. 아, 발라드 가수인데 힘이 있어야 되는데. 밥심으로 노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이런 거 불만일 수 있죠. 이거 아니야, 불러가지고. 이 정도면 이거 얘기했는데 혼나잖아요. 그러면 말도 안 돼. 그건 뭐 안 되는 거야. 덜덜덜덜덜덜덜덜. 디귿디귿디귿디귿. 저는 지금 제가 떨립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서 씨가 폴킴 씨에게 질문한. 네, 진짜 전. 진짜로 팬 입장에서 너무 궁금한 걸 썼어요. 네, 말씀하세요. 네. 잠시만 춤. 이게 무슨 말이야? 뭐요? 아, 혹시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일단은 내가 읽어볼게요. 네, 읽어주세요. 네. 첫 번째 질문 이제. 폴킴님은. 네. 낮이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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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일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좋은 거 많아요, 근데? 원래 딱 네 개가 나와요. 네 개요? 낮이 밤이 낮저 밤저 낮저 밤이 낮이 반저. 이게 뭐야? 이게 뭐냐면 그 세상에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밤에는 그러니까 낮에 연애할 때는 막 져주고 막 너 뭐 먹고 싶어? 뭐 할래? 어디 갈래? 이러는데 밤에는 이
이게 저와 이가 이게 네, 이기고 저진다. 네, 그겁니다. 그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이거는 홍기는 나지 홍이. 나지 밤. 나지 홍이. 나지 밤이. 뭐야 벌킴 씨. 저는 이렇게 누군가 만날 때 저는 굉장히 잘해줍니다. 저는 배려도 잘해주고. 전에. 네. 근데 밤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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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낮저방이네요. 낮저방이. 낮저방이야. 너희는 마실 나왔니? 그렇죠. 나 진짜. 아 이런 거 기사 뜬단 말이야. 아 괜찮아요. 아 재밌어. 자 그렇다면 우리 낮저방 낮저밤이 폴킴 씨에게 네. 또 하나의 질문이. 네네네. 요 연결해서 갈 수 있네요. 네 맞아요. 낮저밤이 난 낮저밤이야 네. 폴킴 씨가. 네네. 근데 이 낮저밤이가 되려면 이상형 중에 네. 이상형 조건이 이건 꼭 있어야 된다. 무조건적인 거. 저는 이렇게 말하면 사실 좀 거짓말 착한 척 한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네. 저는 상대방이 마음 씨가 좋아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있어서. 그래서 뭔가 마음이 안 맞으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 중요하죠,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근데 뭐 네. 아 아니 나. 예뻐야 됩니다. 예쁘고요. 아 왜 왜 왜 대답한 거예요? 마음이 예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예쁘고 이런다기보다는 상대방이 그러니까 만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저한테 뭔가 그 주는 배려심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으면 저는 아무런 의욕도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네. 맞아 맞아 중요하죠. 서로 간의 그 배려 네. 굉장히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눈치 없이 궁금하다 Q&A는 세상에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와 네. 이거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왜요? 세상에 이런 질문이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 제 생각에 팬분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럴 수 있어. 아니 근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아 지금 재밌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재밌었어. 자 김혜영님께서요. 폴킴 최근 타방송사 드라마에 푹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나 좋으면 SNS에서 OST라도 부르게 해달라고 한 걸 봤는데 평상시에도 드라마 즐겨봐요.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 OST 있으면 한 소절 부탁해요 하셨어요. 뭐 어떤 드라마? 최근에 제가 드라마를 보면 너무 빠져요. 그래서 잘 안 보려고 하거든요. 시작 자체를 안 하는데 최근에 우연히 1편을 보고서 푹 빠지게 된 게 제목을 말해도 되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느낌만. 그 휴양지 제목 나오는 거 말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아, 네네네. 약간 시트콤 같은 느낌의 드라마예요. 네, 저하고 친분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드라마. 너무 이경 재밌어요. 씨, 네 맞아요. 손승원 씨, 맞아요. 그리고 뭐 정인선 씨, 그죠? 네네네. 조우리 씨. 사실은 배우분들 성함보다는 캐릭터 이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 그죠, 그죠, 그죠. 네. 요 드라마. 아, 재밌죠. 굉장히 코믹하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왜 전 안 하면 제가 같이 드라마 했던 모던 파머라는 드라마에 작가님이 이걸 하시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알고 있는데 너무 재밌잖아요, 이거. 진짜 너무너무 재밌고요. 하루 종일 이 생각밖에 안 나요. 아, 진짜? 네, 수염 생각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봐야겠다. 내가 나온 드라마는 봤어요? 내가 최근까지 찍었던 드라마 봤어요? 눈치 없이 게임 아직 하고 있는 거야? 아유, 아유, 못 볼 수도 있지. 아, 제가 꼭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말을 잃었다. 민서씨. 네. 민서씨는 봤죠? 아, 그거요? 알죠, 알죠. 아니, 민서씨 어디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해요? 아, 네, 저도 진짜 좋아해요. 드라마 진짜 좋아해요. 그러면은, 폴킴 씨 네. 정말 드라마 OST나 영화 OST 중에 아 요 노래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다 하는 노래 한 소절 부탁해도 될까요? 제가 최근에 나왔던 이제 드라마였는데 사실 이 곡을 녹음 때 불러보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아 본인이 한 거? 네 부를 기회도 없었을 뿐더러 어느 거죠? 그 어떤 기사님에 대한 노래인데 아 예예예 예, 예. 네네네 그 김래원 씨가 나오셨던 예, 예. 그건 괜찮아요, 이게. 아, 네. 아. 네. 그 드라마? 네. 그 드라마에서 OST를 불렀어요. 근데 그 드라마 뭐라고요? 흑기사입니다. 흑기사. KBS 거. 아, 맞다. 말이 되네요. 바보, 자기가 해놓고. 실수할까봐. 조심했습니다. 흑기사 OST? 네네. 아, 이거 한 소절 불러주세요. Let's go. 불러보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이젠 견딜만해진 계절 어느덧 거리 위에 많은 사람들 손을 맞잡은 아직은 어색한 저 설레임들 yeah.
아~ 어쩌면 너와 나의 저 모습. 네, 여기까지. 아~ 이야, 좋은데? 좀 다른 느낌이네요. 제가 지금까지 불렀던 곡들하고 느낌이 많이 달라서 녹음할 때 많이 어려웠어요. 아~ 네. 어, 좋은데? 다른 느낌이네요. 민서 씨도 좋아하는 OST 있어요? 저요? 저 개인적으로 그 조금 전에 나온 드라마긴 하지만 그 여기에 검고친 그 아, 도깨비 도깨비. 아, 어. 네네. 그 너무 재밌게. 어, 내가 얼마나 그걸 따라했는데. 어, 결국 파국이다. 이거 엄청 많이 내가 얼마나 따라했는데. 어. 곡의 OST. 네. 너무 누구 노래? 개인적으로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 이쁘다니까. 아. 저는 그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네. 뭔가 들으면 기분이 좋아서 저한테 하는 말 같고. 아, 그런 의미에서 좋았던 거예요? 미안해요. 어, 침 나왔어요. 죄송해요. 어, 그래요. 어, 아, 그거 한번 들려주세요. 너 정말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니까. 왜 내 말 듣지 않는 건데. 왜 말하고, 말하고, 아무리 말해도. 표정,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 굉장히 좋은데, 좋은데. 네. 본인 스스로 굉장히 행복해 하면서. 아, 이렇게 아주. 스스로. 난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니까. 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폴킴 씨도 OST를 이것만 부른 게 아니에요. 네, 어, 제가 처음 OST에 참여한 곡이 따로 있어요. 어, 뭐죠? 어, 있잖아라는 있잖아. 곡인데요. 어. 네. 있잖아, 있잖아. 미안합니다. 예. 어떡하죠? 어떤 뭐 웹드라마? 아, 웹드라마였어요. 연애 플레이리스트 2. 네. OST. 제가 이 웹드라마도 진짜 열심히 봤었어요. 다 봤어요. 이거. 네, 너무 재밌어서. 오, 네. 알아요? 네. 어, 내가 나온 것도 봤죠? 네, 그럼요. 어, 나 뒤끝 있다. 그래서 어, 오늘 이거 불러주는 거예요? 네, 오늘 부르려고 가져왔습니다. 근데 야. 또 최근에는 제가 이 곡을 많이 안 불렀어요. 앨범이 최근에 나와서 그런지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들을 주로 불렀었는데 그죠. 또 오랜만에 어, 생각나시는 분들 계실까봐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래 들어보도록 할게요. 고막 남친의 표. 어. 물을 한 잔만 좀 딱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물을. 어. 서로 이제 물도 빌려준 사이야. 어, 많이 친해졌어. 아, 감사합니다. 어, 선배. 어. 짠. 자, 고막 남친의 표본 기준 폴킴 씨의 라이브로 전해드립니다. 있잖아. 좀 늦은 거 아는데 해야 하는 말이 꼭 생겨서 아직 거기 서 있다면 잠깐만 내 얘기를 들어줄래 두드리고 계속 두드렸던 너를 왜 몰랐을까 다친 내 마음 앞에 앉아 널 기다린 것도 말아 지금 나 하나도 괜찮지가 않아 지금 널 이대로 그냥 잃어버릴까봐 널 보는 내 눈도 널 떠올리며 웃고 있던 내 입술도 사랑이더라 보기엔 참 쉬운데 내가 하면 얘기가 다른 거 겨우 내 마음을 알았고 내겐 아직 많이 어려운데 근데 말야 나는 하고 싶어 너랑 그 연애란 거 사실 난 엄청 신경 쓰여 너에 대한 모든 게 다 지금 나 하나도 괜찮지가 않아 지금 널 이대로 그냥 잃어버릴까봐 널 보는 내 눈도 널 떠올리며 웃고 있던 내 입술도 사랑이더라 딴 생각은 안 할 거야 이
감정에만 이제 솔직할게. 나 헷갈리게 만들던 그 이유를 좀 알 것 같아. 궁금해 넌 어때? 어서 대답해봐. 어떻게 생각해? 지금 고백하는 거야. 널 사랑한다고 가슴 벅차게 사랑하고 있다고. 나 요즘에 너 때문에 괜찮지가 않아. 지금 널 이대로 잃어버릴까봐. 널 보는 내 눈도 널 떠올리며 웃고 있던 내 입술도 사랑이더라. 야! 폴킴의 있잖아 라이브로 들려드렸습니다. 민서 씨 어때요? 달달했습니까? 아우 달달합니다. 아우, 달달합니다. 좋아 좋아. 에이. 아니 그리고 또 이쯤 되면 또 민서 씨도 OST에 참여한 노래를 또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아 네. 어떤 노래였죠? 두 번을 참여했는데요. 네. 한 번은 영화 아가씨 OST를 참여를 했었고요. 하나는 질투 하나바라고 드라마 저글러스. 네, 참여했었어요. 이거 한 소절 들어볼 수 있을까? 질투 하나바? 아, 네. 말하지 않아도 이젠 알아. 너 날 사랑하나봐. 다른 남자들 내게 말을 걸면 굳은 너의 표정 날 질투하나봐. 이 드라마도 봤습니까? 네, 좀 봤습니다. 왜, 본인 노래 딱 하면 어때요? 아, 좋아요. 아, 되게 굉장히 성격이 좋아. 아, 좋아요. 무슨 트로트 가수인 줄 알았다. 좋아요. 좋아요. 네. 아, 그러면은 이 배우가 출연하는 작품에 꼭 OST를 불러보고 싶다. 누가 있을까요? 개인적인 사심을 좀 쳐도 되겠습니다. 아, 그럼요. 사심. 개인적으로 응. 그 배우 이종석님 나오신 분 제가 꼭 OST를 부르고 싶습니다.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언젠가는 할 것 같아. 언젠가는 그 이종석 씨가 나오는 드라마에 OST를 부르지 않을까. 너무 좋을 것 같아. 아, 너무 감동. 너무 입을 많이 한다. 아직 성사된 건 아니에요. 입을 너무 빠르게 하는데. 일단 좋아요, 좋아요. 자 그리고 또 이경수님께서 폴킴님 불후의 명곡에서 너무나 반했던 이문세님의 소녀를 조금이라도 다시 들려줄 수 있을까요? 너무 듣고 싶어 하셨어요. 아 요거 바로 갈까요? 네 불러보겠습니다.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마. 키를 너무 높게 잡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좋았어, 좋았어. 아니, 이 노래로 최종 우승까지 했었죠? 네, 뭐, 저의 혼자만의 실력이라기보다는 이 정동화 선배님이랑 같이 출연을 했었는데, 참, 제 숟가락 하나 얹은 기분으로 하고 왔습니다. 그렇구나. 아니에요. 이 반응 아니에요. 이 반응 아니에요. 약간 재밌는 대답을 했는데. 재밌다. 뭐, 정동화 선배님, 정동화 부활에. 네, 예전에 부활 멤버셨죠. 맞죠, 맞죠. 보컬이셨던. 오, 그랬구나. 자, 박혜진님께서요. 민서 언니 입세달을 참으로 좋아하는 여고생입니다. 언니가 입세달에서 불렀던 노래 중에 유나의 기다리다 또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입세달이 뭐예요? 아, 이게 이제 제가 데뷔 전에 저를 조금 알리고자 하는 목표에서 되게 짧게 막 제 일상 같은 거 찍어서 노래 커버곡 많이 불러서 올렸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유나님의 기다리다라는 노래도 커버를 해서 올렸었거든요. 아, 이거 바로 들어봐야죠. 아, 네. 불러봤습니다. 한 소절 불러주세요. 아홉 번 내 마음 다쳐도 한 번 웃는 게 좋아. 그대 곁이면 행복한 나라서
사실은 표정 한 번조차도 편히 지은 적 없죠. 그대 말이면 뭐든 다 할 듯했었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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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노래였습니다. 네. 야, 그 입세에 달 중에 가장 반응 좋았던 커버 공부였어요. 그때 원더걸스 선배님들의 Why So Lonely라는 노래를 네, 했었는데 그게 제일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야, 이것도 살짝 들어보고 싶네요. 잠시만요. 가사를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네. 너와 입술이 닿을 때부터 모든 게 달라질 줄 알았는데 별거 없어. 넌 다른 게 없어. 너와 보내는 주말 밤이 아주 달콤할 거라 믿었는데 별거 없어. 넌 다를 게 없어. 뭐야, 이렇게. 네. 또 이렇게 부르니까 또 묘하네. 네. 좋아, 좋아. 네. 자, 유진이님께서요. 제가 비 올 때마다 듣는 폴킴 오빠인 비. 그리고 알리님과 같이 부른 한 달을 못 가서 이 두 곡을 라이브로 들을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오빠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불러주세요 하셨어요. 폴킴 씨 영화 두 개 비부터 한번 가봅시다. 우리 걷던 이 길 위에 흘러나오던 멜로디 흥얼거렸었지 넌 어디 있니. 하늘은 이렇게 맑은데. 아, 네. 이 노래 작년에 나왔을 때 불렀죠? 네. 그랬죠. 맞아요. 맞죠. 알아. 나 그때 되게 좋다고 그래. 너무 네. 좋다고 생각했던 노래예요. 개인적으로 제일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노래예요. 너무 좋아요. 이어서 한 달을 못 가서 한번 가볼까요? 한땐 또 다른 삶이 있을 거라 믿었고 또 한땐 너 아닌 사랑을 꿈꿨지만 결국 한 달을 못 가서 겨우 한 달을 못 가서 내 맘속에 너로 가득 차. 아, 네. 이거 알리 씨랑 같이 불렀구나. 네. 이거 좋을 것 같아. 혹시 폴킴 씨 또 한번 콜라보를 한다면 누구랑 하고 싶어요? 바로 앞을 쳐다보네. 바로 앞을 쳐다보네. 개인적으로 아니 솔직하게 뭐 민서 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게 다 말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래요? 아, 다른 게 아니라 같이 한 게 하나 있어요. 맞아요. 민서 씨랑? 네. 그래서 민서. 저희가 안면이 있는 거긴 한데. 네, 아직 세상에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공개가 안 됐구나. 네. 아, 언제쯤 공개될까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희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봄에 제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직 그게 딱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번 나와서 나눠서 나가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머. 네. 오늘 여기서 스포일러 한번 했네. 야, 요거 그럼 바로 다음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죠. 어머, 둘이 뭐야? 둘이 뭐 비밀이 있었잖아 지금. 나만 몰랐네. 디제이를 바보로 만들었어.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서 씨의 두 번째 라이브를 정해 볼 텐데 어떤 노래입니까? 제가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라는 노래입니다. 존스. 네. 야, 요 노래를 또 민서 씨가 부르면 또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바로 들어볼게요. Don't Know Why. 네.
across the endless sea. Iodine ecstasy. But I'd be a vagabond driving down the road alone. Hurry, strange. Don't know why I didn't come. Feel as empty as a drum. Don't know why I didn't come. I don't know why I didn't come. I don't know why I didn't come. 아, 민서 씨의 라이브였습니다. 존 노 와인. 홍김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뭐랄까, 와인 한 병 까야 될 것 같아요. 아, 민서 씨 보컬 톤이 진짜 국내에서 너무 찾아보기 힘든 톤이라. 아, 감사합니다. 와, 우리나라에 물건 나왔는데요? 와. 귀엽다. 아니, 진짜, 왜냐면 저는 원래 진짜 제가 목소리가 좀 많이 허스키해서 허스키한 목소리 굉장히 좋아하는데 와 진짜 좋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야 약간 와인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러면 치즈라고 표현할게요. 오~ 와인과 치즈. 제스 바이 와인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아요. 자 스페셜 게스트 폴킴 씨 그리고 민서 씨와 함께한 이번 주 라오는 감에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 시간이 빠르네요. 시간 진짜 빠르죠. 네. 네. 근데 뭔가 네. 약간 저번에 왔을 때보다 뭔가 많이 한 기분은 들어요. 뭔가 노래를 여러 곡을 부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게 왜냐면 라오는 감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많은 청취자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이게 또 많이 해주고 하니까. 아, 근데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저도 뭔가 좀 속 시원하고 후련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저야말로 항상 저는 이 라오는 감이 너무 좋아요. 두 분 덕분에 정말 좋은 기운 받아가는 것 같아서. 아, 자 폴킴 씨 오늘 어땠는지 라오는 감이가 다섯 글자니까 다섯 글자로 한번 해주세요. 다섯 글자요? 어렵다 이거 잠시만요. 저에게 1분만 주실 수 있나요? 안 돼요. 정말 좋았다. 아, 이거 아닌데, 정말 좋았다. 왜 이렇게 아쉬워해? 아, 재미가 없었어. 아니, 재미 없어도 돼. 정말 좋은 느낌 그대로만 얘기하면 돼요. 민서 씨는요? 다섯 글자로요? 네. 오늘 밤 짱짱. 오늘 밤 짱짱. 오늘 밤 짱짱. 서로 난리 났네요. 아니, 근데 민서 씨 오늘 또 홍키라가 처음이었으니까 그냥 네, 정말 맞아요. 어땠는지 소감 얘기해 주셔도 돼요. 사실 제가 라디오 하는 거 자체가 네. 지금 진짜 얼마 안 돼가지고 되게 많이 긴장하고 뭔가 막 좀 떨면서 왔는데 너무 많이 웃고 너무 재밌고. 이런 라디오가 없어요. 네,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우리 홍키랑 많이 홍보해 주세요. 아, 그럼요. 너무 재밌었다고. 너무 재밌었어요. 난리 났지. 자, 알겠습니다. 자, 금요일 밤 귀 호강하게 해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내드리면서, 워너원의 약속해요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